역할들을 어떤 역할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젊은 선수들은 젊은 선수답게 경기를 해야 돼. 다른 경기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절대 생각하지 마. 우리는 오늘 이기는 거야. 나는 경기 비기는 걸 보면 싫어. 이겨야 돼. 오늘 또 역시 우리 팬들을 많이 찾아오셔서 너네를 응원할 거야. 자, 팬들은 한번 이미 실망을 감을 가지고 손에 다시 올라와. 두번 실망을 드리면 안 돼. 너네는 무대 나와서 최선 다해서 경기장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단 한 번, 다시 한 번 수원 FC 같은 경기는 절대 안 돼. 외국인들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경고, 뭐 경고 누적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다 그냥 노말로 다 그냥 가서 싸우라. 경고 받아도 상관없어. 준비하라고. 할 수 있다고. 이승호 김진환 선수와 함께합니다. 자, 자리 잡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드필드 이승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비수 김진혜입니다. 이야, 지금 다양한 곳에 사인을 받고 있어요. 오늘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Last two games I speak about being together. We were together. 지난 두 경기 동안 저희가 같이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I know we will be together. 네,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But again, today we have big responsibility. 오늘 정말 큰 책임감을 갖고 And I'm not saying the responsibility to win, which obviously it is, but it's the responsibility to go out there with good energy, with good mental status. 뭐 이겨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태도 이런 것을 운동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We have responsibility for the players who are at home. 그다음에 지금 여기 경기에 따라오지 못한 선수들, for the fans, 그리고 팬들, for our families,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 We're here. If you'd rather be somewhere else, I think you chose the wrong job. 네, 그들을 위해 저희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됩니다. This is where the fun comes. 그래, 여기가 팬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Okay, we have to enjoy, we have to compete, we have to fight. 즐기고 싸우고 경쟁하고. We have to celebrate after game. 그다음에 경기를 마치고 축하해야 합니다. 함께! 가자! 인성을 더큰 박수로 함성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운드를 잡는
são muitas histórias, memórias, e agradecemos a cada um de vocês. Eu quero agradecer a tudo por 12 anos de vida como atleta e como auxiliar. Want something and you get it. So we have to do it. 우리가 그 뭔가 원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잖아. 우리가 해야지 그걸 막 이룰 수 있어. There's nowhere to hide.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더 이상 없어. Have to go full focus. 가서 다 집중하면서 aggressive 그리고 강하게 communicate 서로 소통하면서 guys, this is the time to turn everything around.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바꿀 지금이 시간이야. 가자. Yeah! 함께 가자. 가자. 잘해 지금 잘하고 있어. 자 드라기세는 뭘 말했어? 쪽나는 거, 부딪히는 거. 우리가 다 갖고 와야 된다. 싸우라니까. 그리고 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시간 있어 내 지금? 어? 같이 해야 돼 같이. 어. 자 이제 구스타브나 이런 애를 들으면 이제 더 위협적이야. 하나 걸린다고. 그거 집중하고 있어야 돼.
자, 봐. 예를 들어서 뭐 성룡이 형 볼 잡았다. 지금 사인 너 나올 때 여섯 개. 쟤 자룡이 무조건 그냥 따라가잖아. 얘를 따라가면 태용이랑 지금 진수랑 여기 거리가 되게 크다고. 그 사이를 잡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 조금만 집중하자. 우리한테 45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골 넣을 수 있다. 알겠지? 가자. 집중해야 돼. 후반에 얘네 들어온다 부스타구나. 절대 골 먹으면 안 돼. 좋아, 집중하자. 다 쏟아내. 오늘 뭐 쏟아내죠. 함께.